창조적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문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문대학은 학생들을 세계와 사회, 인간과 역사, 어학 등 인문학에 입문시켜 삶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도록 하여 인격이 성숙되고 풍부한 교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풍조, 개인주의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조적 지식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근본이 되는 언어와 문화, 역사, 철학, 특수, 유아교육 등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함으로써 풍부한 교양, 심오한 전문 지식, 성숙된 인격을 갖추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문인의 밤, 불문인의 밤, 사학인의 밤, 철학인의 밤과 같은 연극제와 예술제, 학술제, 답사, 문화교류 등을 통해 교육계, 공무원, 기업체, 정계, 연구사 등 각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인문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동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풍부한 교양을 갖춘 인문학도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우리 인문대학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중 사원 계열인 유아교육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인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탐구하고 유아교사로서의 인성과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참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의 이론을 학습하고 학습한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은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 이론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기초 교과목을 배웁니다. 2학년은 부모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교사론, 유아교육 과정 등을 배우며 3학년은 유아교과교육론, 유아논리 및 논술,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유아사회교육, 유아안전교육 등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관련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4학년은 유아교육 기관 운영관리와 아동상담, 문학 등을 배우며 이론을 토대로 실제 유치원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학사과정을 마칩니다. 졸업과 동시에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생들의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매년 1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분야에서 스스로의 꿈을 펼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여러분이 유아교육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된 학과입니다. 창의적이고 유능한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나요? 우리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